코고모룰로 세트네. 최근에 LPL 기준으로는 이제 김준균 감독이 가는 VG와 징동의 경기에서 나왔었는데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까 생각할 만한 그런 장면이군요. 계속 도망다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걔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딱히 손실이 없었고요. 블로리스와 베릴인데 이런 게 좀 변수 많이 돌아서게 될 것 같죠. 자, 역전! 아! 멋진 킬포트인데 담원 좀 많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리리 풀스텝. 네. 아슬아슬한데요. 이거를 너구리. 이런데 너구리의 위치적으로 플로릭스가 도착을 했죠? 그렇죠. 한번 싸움으로 바꿔보나요? 역으로 각을 보나요? 너구리 그런데 전멸이 없는 상태라. 네, 지금은 아칼리와 누가 올라오냐 싸우는 네. 커버 시작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켰거든요? 쇼메이커 전멸! 쇼메이커! 대도륙 여기서도 솔로킬! 골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 그러니까 점화 차이를 커버 선수도 활용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또 케나 선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커버로 왔죠. 네. 역으로 쓴 거 아닌가요? 슈에서 캐년 그리고 베릴도 와서 캐년 이미 커버 선수의 이렐리아가 많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이 빌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조금은 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일라웅이는 죽으면 안 되는데요. 이거 일라웅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블루 커버. 그래서 역으로 들어왔죠. 일라웅이 너구리 들어왔어요. 그래도 룰로 함께 최대한 버텨봅니다. 최대한 익수 어마어마하게 버텨요. 이거 진짜 엄청 잘 버텼는데 블루리 도착. 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코모가 딜에서 킬이랑 좀 먹으면 코코모가 안 되네요. 급성장 강탈 이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익수의 괴력은 약간 의외기는 했습니다. 너구리가 뒤에 있거든요. 꿰어냅니다. 꿰어내는데 변화 다음에 다시 한번! 컴온! 급성장 팔이기 많이 멀고 순간이동 없습니다. 아무도 괜찮은가요? 룰루도 와 있는데 룰루한테 자 변이 고랑까지 역으로 자 걸었죠. 한 번 더 케이어 뒤쪽 대기 하이브리드 위험. 야 회복 먼저 쓰고 이동할 때가 되게 좋았네. 근데 뒷기는 너무 돌아가는 기분이죠. 케이어 4킬째 시크릿까지 잘라버립니다. 고스트 더먼 캐스퍼가 이 정도까지 벌어지지만 이거 뭐 위아래 난린데요. 전면 썼어요. 자르만 전면 썼어요. 그리고 이거 나이스 이거 그런데 이번엔 너구리 잘라주는군요. 커버 너구리가 줬다 뺐다 하는데요. 네 참 여러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너구리는 팀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 물에 넣었다가 이게 약간 반복되는 그 매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발이 쫄깃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마음까지 쫄깃해지니까 문제거든요. 네. 맞았어요. 그래도 캐년이 궁 있어서 싸우는 거죠. 여유 있습니다. 캐년 여기서 5킬째 501 합류전 변수를 담원이 원적으로 잘 활용하다 보니까 APK가 뭉쳐서 승부를 보려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APK가 생각하나요? 잘 받았고 보스가 잘렸어요. 자 그리고 일라오이가 콱콱 내려치고 있는데 이거 자 하이브리드는 전사했지만 네! 캐년이 어떠죠? 캐년이 되거든요. 캐년 예! 오! 이거 너구리가 버티다가 와! 캐년 살았어요! 캐년이 살았어요! 와! 결국은 트리플킬! 너구리! 다시 한번 찬물로! 진짜 차이가 이렇게만 역시 우리 조합 이렇게 잘 싸우면 한탄을 할 만한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특히 APK라면 와 이러면 딜이 어마어마하죠. 그냥 진짜. 고치네요. 근데 너구리구나. 예. 진짜 담원의 다른 선수들이 네 제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역시 타이밍이 안 남았습니다. 이거 대치하다 갑자기 영혼 끌려가서 제발이야 이거를 떴어 고수야 짜리인데 점프 뛰어서 무적 끊겼죠? 자 아칼리도
아, 사이드 풀렸어요? 예, 너무리도 위험한데요. 이거, 그대로 이거, 예. 이거 이러면서 자 미드 압박 주고 미드 밀면서 바론으로 혹시 바로 결국 칼리스타 칼이 들어왔죠. 자, 코그모 우정으로 코그모 먼저 1점상 오! 이거 대박. 자 이델리아 전장이 없는 타이밍을 그대로 잡힙니다. 아, 담어 예. 전투하면 담어도 있군요. 예. 전멸이 빠지거나 궁극기가 빠지거나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안정적으로 자, 하나요? 자 일단 코그모 아직은 툭툭 어깨끼리 부딪히는 상황까지 나오냐? 싸움 걸었습니다. 익수예요. 근데 앞에 있는 건 익수예요. 익수가 녹나요? 자, 한번 번역돼요. 어, 익수? 어, 녹았어요. 익수 녹았어요. 자, 코그모가 아직 프리하긴 합니다. 지금부터. 근데 커버도 잘렸고 활발한 게 칼리스타. 이것만으로도 조카입니다. 익수가 녹았어요. 근데 네. 익수 아까 이레이아가 이제 막 칼리스타 부활했거든요. 상도 많이 꽂아놨고 버튼이 먹었어요. 어? 대격병 뺏고 버팁니다. 오, 근데 코그모 쎄세요. 너구리가 약간 꼬리가 어? 위험한데요. 너구리 꼬리가 좀 길어요. 회복까지. 너구리가 좀 긴데. 나보충범 슬로우 회복 주고 칼리스타도 슬로우 걸어주고요. 오 이거 너구리가 쳤죠. 커버 뒤 어? 커버 뒤입니다. 자 위에 너구리 뒤 커버 아래 커버가 너구리 들어가나요. 자 대격병 걸었죠. 자 근데 너구리 녹았어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좀 둘이 자 그럼 커버가 뒤쪽 이거 코그모가 뒤하거든요. APK 대방될 것 같은데요. 오, 예. 플로리스 다시 한번 제재. 아! 캐년 또! 무빈! 캐년! 생존! 우와! 코그모가 완전 컨디션이 좋은데 이게. 자 어떻게 더 여기서 본진 끝나나요? 담을 본진 네. 막아야 돼요. 본진 저 쭉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일단 어 이속차이 고스트! 위험해 보이죠? 강타 쓰고 느려지고 결국은 3대1 상황에서 고스트는 잡힙니다. APK 프리스 너구리가 그러니까 너울 쪽으로 물고 싶은데 어? 근데 이거 우정 끝나면요. 우정 끝나면요. 믿기고요. 거머 아직 버텼어요. 네. 하이브리드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밀고 막혔으면 이게 뭐였어요? 첫 골! 자 거머를 잡았습니다만 나머지 전투는 밀고 갑니다. 어? 배를 녹였어요. 자 결국 이걸 하이브리드를 잡냐 못 잡냐요. 아 이거 밀라오이도 끈질기가 버티는 게 눈에 띄었고요. 네. 하이브리드 세 명이 뭉쳐있는데요. 아 물어보는데 근데 하이브리드 아직 버텼어요. 하이브리드 칼 하이브리드 익수도 쳐. 네 쏘쳤어요. 네. 그 다음 이거 설마 이거, 잠깐만요 이거 설마 긴창 들어왔어요. 공을 끊었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더블킬. 그럼 뭔가 하이브리드가 물린 순간 거기를 똘똘 뭉쳐서 보호하고 싸우다가 아니라 버리자 콜이 나온 것 같아요. APK가 밀라오이랑 블루가 굉장히 빠르게 빠졌거든요. 어? 너구리 이거 왜 이래요? 어 근데 이게 또 너구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물 자 룰로 이소 찬물 뜨거운 물 아! 이거 APK가 쭉 밀고 나오면서 장르에서 한 판 붙어 볼래? 이렇게 어? 어? 나왔어요 너구리! 너구리가 뜨거운 물로 이게 판다! 무슨 일이에요 또! 이게 어쨌든 아카네라 암살자이기 때문에 순수 딜에 대한 내성은 없거든요? 본인이 들어가서 글쎄요 이거 일단 걸어봤는데 나무 좀 끊었습니다. 우주의 강이가 내려오긴 했어요. 익수 차렸고 자 이러면 오 하이브리드가 아니, 방금 근데 거부가 다시 한번 세상 하이브리드 하이팅! 이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자 당신 끝났어요! 오 예 그래 누구죠? 변해! 변해! 사이러스! 레렉 존! 다몬! 이걸 또 약하거든요? 자 이러면 익수가 오! 커버 다 왔어요. 이거 익수 순간이동으로 올 시간 걸었거든요? 예, 이거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몬 입장에서. 괜찮은가요? 어 치는데요? 어, 그냥 치나요? 자 익수입니다. 들어가요 익수입니다. 들어가요. 네. 오기 전에 그럼 룰루 아 예 오기 전에 물어서 룰루가 일단 오기 전에 물어서 캐년이 아 예 자지가 쌍둥이 하나 끼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블루라이스가 일단 대급변 자 우지관 여기 썼어요. 여기서 자 전투로 또 쳐 코그모 하이브리드 뒤를 막고 있는데 자 근데 캐년이 예. 핑크 어 너무 이게 뭐죠? 아 이거 밀려나는 거죠? 이게 하다만 이거 지금 다 이 체력도 거의 막 바닥 상태인데 네. 익수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미니언이 없으면 미니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억제기 재생성. 좋을 것 같은데. 억제기 재생성. 미드 하나. 억제기 나왔고. 근데 이거 장로 먹어요. 이거 들어오면은. 저 들어가면 아니, 이거 들어오면요. 자, 아 이거 뒤에 장로라서 귀환도 느리고. 예. 어떻게죠 이거 어떻게죠? 자 익수는 그리고 이제 넥서스 제발 나를 때려. 근데 한 방에. 잠깐 아칼리가 없어졌어요. 아칼리가 없어졌어요.
업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 예, 아칼리 없었어. 그리고 자 플로레스도 플로레스도 장노를 먹은 상태인데 아, 어? 잡힙니다. 아 이러면 네. 웰컴 투 NCK 스프링 최장 경기. 아 그러네. 어느새 50대 분이네요. 그리핀과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가 최장 경기였는데 네. 네. 그 기록을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아득히 여러 가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최다킬 경기도 갱신! 야 대단한 경기네요! 그러니까 일단 탑업제기 민 쪽이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라이벌인가? 근데 붙었어요 붙었어요. 아래쪽으로 빠지자마자 장로가 끝납니다. 익수가 아직 생존! 골을 끌어요! 자 호스트 무장 무장! 호스트! 자! 호스트! 넥슨 치겠다 넥슨 치겠다 넥슨 치겠다 넥슨 치겠다 넥슨 방해됩니다. GG!